오브젝트의 디컨스트럭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let 해서 뭔가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obj죠. equal 기호 빠졌네요. obj 넣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뭘 넣냐니까 바로 key죠. key와 age 혹은 greet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그냥 obj.name 하면은 주피터가 나타나죠. 이때의 네임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불러온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obj 없이 그냥 네임을 하더라도 주피터가 나타납니다. 이때의 네임은 deconstruction 한 요것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오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array 같은 경우는 순수가 중요했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 오브젝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이름을 보고 따라서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greet 하면은 그냥 그대로 greet 펑션을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implement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hello가 나타나는 거죠. execution이죠. execute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greet를 이름을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y greet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마찬가지 my greet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hello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가로 컬리 브라키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마치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각각의 variable들을 그러니까 오브젝트로부터 뽑아내는 형식이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를 쓴다는 것 뿐입니다. 이거 자체가 오브젝트란 말은 아닙니다. 그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디스트럭처링과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맵을 적용하면 훨씬 더 재밌는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부터 6가지 의뢰가 있죠. 여기다가 map 해서 x를 받아서 x 곱하기 2 하면은 return 되는 것은 이렇게 2, 4, 6, 8로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2의 x성으로 하려면은 2의 곱하기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1, 2, 3, 4의 각각의 성 2의 1성, 2성, 3성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재밌는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디스트럭처링을 써서 한번 보면은 오브젝트를 풀어서 쳐서 그것을 또 맵에 같이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맵 될 텐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h height입니다. 높이가 10, width w가 20, 그리고 deep depth죠. depth가 30.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맵을 그대로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일단 아규먼트를 디스트럭처링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디스트럭처링 하니까 h와 w와 d를 뽑아내는 거죠. 그죠? 요렇게 오브젝트의 각 키를 뭐예요? 참조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다 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h 곱하기 w 곱하기 depth가 되죠. 그런데 에러 메시지가 떠죠. 왜냐니까 이 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array에 할당되어 있는 help 메서드입니다. 근데 지금 오브젝트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array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error 메시지가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네. 왜 안 사라졌죠? 그렇죠. 여기에 좀 argument를 제가 잘못 적어줬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6000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뭔가 좀 허전하죠. 그래서 원소를 좀 몇 개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엘리먼트입니다. 엘리먼트를 쭉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맵을 돌리게 되면 일단 지금으로선 값이 같은 값이다. 6000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오브젝트, 다른 값이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디스트럭처링으로 각각의 키를 뽑아내고 그죠? 그 키에 대해 할당되어 있는 값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와서 딱 곱해주는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죠. 물론 x를 그냥 그대로 받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h 요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x로 받아오는 거죠. 다음에 x.h 곱하기 x.w x.d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너무 숫자 같으니까 좀 보기가 그러네요. 1, 2, 3, 4 이러면 좀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어떤 원소가 하나 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F에서 뭐든지 뭐 whatever 있다 하더라도 얘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쓸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X에서 D
D를 빼고 X와 H와 X의 W만 뽑아서 계산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간 다음에 H와 그리고 W 두 개만 뽑아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 H, W 이렇게 하더라도 또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답이 나오죠. 그렇죠? 이처럼 굉장히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게끔 조작이 가능합니다.